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봅시다. 그냥, 주식을 조금 넘어서 이제 자유시장 경제에서 뭐가 중요할까라는 것도 있고, 대한민국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입니다. IMF 때 대한민국의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기업들이, 왜 문을 닫았냐? 결국 그 경쟁하는 그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버티지 못했던 거죠. 자, 경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중복되더라도 경쟁을 했다. 요 며칠 사이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서 주가가 떨어져서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물론 이건 그냥 제 생각일 뿐인데 제 생각을 한번 얘기 드리면 미국은 주식을 통해서 이제 미국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려고 완벽하게 구조를 갖췄다. 401k를 쭉 찾아보면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401k를 미리 해지를 해버리면 그게 다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수입에 따른 세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401k를 정상적으로 만기까지 딱 넣고 난 다음에 찾을 때 세금은 딱한번 냅니다. 그 찾는 그첫 해. 하지만 물론 세금도 또 미리 내는 방법도 있고 나중에 내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데 미리 찾을 때는 페널티도 있고 세금이 많고 그러니까 이 401k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이 뭘 어떻게 하려고 할까? 401k는 사실 기존에 여기 쭉 보면 미국에서 많은 다양한 방식의 그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노력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나마 확실한 방법을 찾았다라는 게 바로 이 401k입니다. 참고로 401k도 있고 뭐403뭐 다양하게 쭉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아니면 직군에 따라서 조금 다른 형태들이 있는데 여튼 이 퇴직연금을 통해서 결국 미국의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싶어 한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어 가장 핵심은 시간을 녹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저도 이제 주식을 쭉 계속 공부를 하고, 뭐,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하면서 주식에서 정답을, 아, 이건 주식에서 무조건 돈 버는 방법이야 라고 정답을,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안 좋아요. 보통 그렇게 확신을 가지는 그 순간 많은 손해를 보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주식에서, 적어도 돈을 적게 잃고 많이 벌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은 시간을 녹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녹여 넣는 건뭐 어떤 주식 투자자들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길게 우리의 시간을 많이 많이 녹여 넣을수록 우리는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기가 쉽습니다. 그게 개별 주식일 때. 물론 종목은 잘 선택해야 돼요. 종목은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적어도 오답은 아니다. 시간을 녹이는 것. 그 401K의 핵심을 보면 미국 정부가 강제로 사람들이 시간을 녹여 넣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은 이제 기업입니다. 기업에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잘리잖아요. 잘리거나 뭐 기업이 파산하거나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 이걸 다른 기업으로 가져가서 뭐 이어가는 방법도 있고, 이걸 뭐, 그러니까 형태, 종류는 방법은 다양한데 중요한 건 그걸 중간에 해지해버리면 가장 불이익을 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계속 이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결국은, 야, 니들, 너희들이 당장은 수입이 이럴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노후, 너희들이 근로를 하기 힘든 그때도 얼마든지 돈 걱정 없게 시스템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그냥 활발하게 열심히 돈을 벌어! 라는 게 지금 미국 정부의 메시지, 방향. 자, 그리고 이건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근로를 점점 하기 힘들어질 때, 요건 너희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부를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주식 시장을 움직여야지 가장 긍정적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 주식은 전 세계에서 돈이 몰려들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미국 개인들이 단기 투자로,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좀 단기 투자로 할수 있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어떤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일정 이상의,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좌에 돈이 적은 사람들은 단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어떤 페널티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정 이상의 돈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계좌에. 그다음 두 번째는 단기 투자는 세금 혜택을 거의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혜택이 굉장히 적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너희들이 손해 볼 각오하고 해. 네가 돈 있지. 너 이거 주식 투자하는 거돈 꼬라도 되지. 손해 볼 각오하고 해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메시지? 정부가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잘 봐요. 미국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해놨지만 외국 국민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외국 국민들에게는 외국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얘들이 단기 투자를 하던 뭐 단타를 치던 매일 거래를 하던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왜 미국 국민들에게는 단기 투자 단타를 할때 그런 식으로 제약을 걸어놓고 그 퇴직연금조차도 최대한 길게 길게 무조건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을까? 왜 짧게 얘들이 찾거나 하면 뭐 불이익을 줄까? 그게 국민들이 수익을 적게 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겁이 나게. 사람들이 그 시장 안에서 공포를 느끼고 겁이 나서 손해를 보는 구조로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1년 이상, 5년, 10년, 20년 이상으로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 근데 그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바로 시장을 급격하게, 네, 변동시키면 거기에 투자 들어오는 돈들 중에서 꽤나 많은 돈들은 미국이 먹는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 놓고 돈 먹기를 할때 손해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은, 네, 달러를 계속 빨아들이는 거예요. 전 세계로 나가 있는 달러를 계속 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거야. 폭락시켜버리면, 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매도를 해버리면 그중에서 손절한 사람들도 많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결국 수익을 계속 얻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단기적으로 거래 자체를 못하도록 미국 국민들, 자국민들에게는 제한을 해놓는 거죠. 퇴직연금은 더더욱 강하게 조건을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어. 무조건 그냥 있어야 돼. 근데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나 미국의 주식을 1년 이상 단위로 쭉 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우상향입니다. 단기적으로 펼쳐놓고 보면 무서운데, 그냥 1년 이상으로 쭉 해놓으면 그냥 우상향이에요. 그 중간중간에 심각했던 폭락, 무서웠던 공포장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우상향이에요. 자, 우리가 이 관점에서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테슬라가 뭐요 며칠 사이에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공포를 느끼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자기들이 선택한 것에 따라서 하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혹은 추가적으로 더 물탈 수 있는, 혹은 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매수, 다시 내려가면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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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해서, 네. 왜? 6월인가 5월에도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하락장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그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때 기억이 떠오릅니까? 그때의 공포가 남아 있습니까? 그때에 의해 미국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됐죠? 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있을 때는 그게 무섭죠.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이 계속 한 1년, 2년 이상씩 하락시킬 수 있나? 미국의 장을. 아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돈을 잃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미국의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줏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퇴직연금, 그들의 투자들이 줏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노후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의 돈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의 뜻에 따라서 미국의 주식 시장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1년, 2년 미국의 주식 시장이 폭락하게 만든다? 둘 이유가 없죠. 그렇게 둬서 좋은 게 없는데. 오히려 미국 안에서 미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네, 큰 손해로 인해서 단순히 그냥 그게 조금 손해보면 별거 아니지만 거기에서 자살, 뭐, 의료 혜택에서 의료를 받을 때 돈을 지불을 못한다든지 그 돈이 너무나 줄어들었다면, 네, 미국 안에서 문제가 더 심해져요.
미국이 인위적으로 주식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락하게 둔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 관점에서 미국 주식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퇴직연금을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한번 투자해보자. 물론 100% 들어가 있으면 추가로 물탈 돈이 없겠죠. 하지만 현실에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있을 때 부분 익자를 해두고 다시 한번 또 미국 외의 사람들이 투자를 한 그들을 공포감 느끼고 털어버리게 하는 시도는 계속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하고 대응할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한번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의 테슬라의 주가 지금은 무섭죠. 하지만 그게 일주일 뒤, 2주일 뒤, 3주일 뒤 제가 한 뭐 일주일, 2주일 단위로 한번 영상을 찍을게요. 그때 한번 댓글을 달거나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때도 과연 지금 같은 공포 기업이 무너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고 막 그런 공포가 될까? 아니면 언제 그랬냐는 듯 9월 초에 있었던 그건 뭐지? 해프닝인가? 라고 할 정도로 주식은 다시 회복되어 있을까? 누구도 모르죠.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원래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 게 아닌데 자, 그 소득 있죠. 우리 좌파들이 대한민국에서 좌파들이 소득에 대해서 부자들의 저 엄청난 소득이 결국 대한민국에서 저소득층이나 부자들 근데 그 소득 격차가 부자들에게 더 돈이 몰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자들에 대한 증오, 기업에 대한 증오 자,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뜯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표를 줘버리니까 기업들은 더 힘들어지고. 근데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미국의 많은 주정부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엄청나게 줍니다. 기업이 공장을 지을 때, 기업을 거기에서 할 때. 왜 그럴까? 왜 그런... 자, 우리가 봐요. 90년대 IMF 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그건 중복되는 근데 그 경쟁에서 밀린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왜 부도가 났을까? 90년대 이전에는 오히려 수많은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왜 그때가 지금보다 취업하기는 더 좋았을까? 자, 이 구조에서 결국 본다면 미국의 시스템이 점점 완벽하게 가고 있다. 자본주의의 어떤 단점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잘 봐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 부자들의 돈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 안에서는 근로자도 있고 어떤 관계된 기업들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 부자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그 돈들이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오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그들에게 세금으로 뜯어내자라는 관점이에요. 근데 세금으로 뜯어내는 형태로 가면 갈수록 안타깝지만 그런 기업들은 네, 더 움츠리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형태로 갑니다. 당연히 소수의 기업들이 그 영역을 네, 독점적으로 차지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보면 오히려 90년대보다 지금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더 기업의 독점화가 심해집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어떤 분야의 경쟁이 더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각 분야에 대표되는 기업들이 있고 그들로 인해서 그냥 그 시장의 경쟁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과연 그게 좋은 것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미친 듯이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근데 그 기업의 그 시작점으로 보면 결국 그건 부자들의 돈이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돈 없는 사람들이 창업할 거예요? 자 소득순으로 보면 저소득층은 대부분 근로로 인한 소득이고 자 부가 많은 이들은 네, 사업에 대한 소득들이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돈을 사회로 녹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들이 창업하고 기업을 만들고 뭔가를 네,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이 모두 성공하냐? 모두 성공하면 땡큐죠. 그러면 일자리 늘어나죠? 세금 내는 기업들 늘어나죠. 하지만 그들이 결국 시장에서 비슷한 시장을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포지션이 겹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기업들은 무너져 내리고 어떤 기업들은, 근데 중요한 건 있죠. 바로 그 기업 혹은 그 창업 그 어떤 투자의 성격들의 돈들이 바로 부자들의 돈이라는 거예요.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창업을 할 수 있고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더 많이 바람을 넣는 거예요. 자, 너희들 우리 지역에 공장 짓는다고 우리가 세금 혜택 다 줄게. 지어. 우리 여기에서 뭘 한다고? 오케이, 땡큐. 걱정하지 마. 일정 기간 동안은 세금 혜택 줄게. 왜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해서 그 거기에서 창업하고 기업을 만들고 뭔가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는 그건 결국 부자들의 돈이 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부자들의 돈들이 시장의 투자 성격 혹은 창업 성격, 도전의 성격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돈 중에 상당수는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녹아져 내립니다. 파업의 형태로, 죄송합니다, 파산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부자들에게 너희들이 창업해라고 하지 않아도, 투자해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10억, 20억, 30억, 50억 있는 사람들이 너희 100억, 200억, 300억, 500억, 1000억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들은 뛰어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번 20억, 30억, 50억, 100억 가지고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대다수가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그 돈들은 시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죠? 아니, 그걸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창업이나 뭔가를 만들고 투자를 하는 건 노동자를, 그 다음에 뭔가 기계나 어떤 장비들, 공장들, 수많은 거래들, 결국 부자들의 돈들을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10억, 20억, 30억 가지고 100억, 200억, 300억 만들 수 있다라는 그림을 그들에게 꼬시면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뜯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수십억을 번 사람들은 욕망이, 돈에 대한 욕망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임마 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그들은 돈을 싸들고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만든 기업들로 인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고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청기업들이나 거기에 협력해서 하는 기업들도 당연히 돈을 버는 것이고, 그 기업이 꼭 성공할 필요가 없어요. 파산하고 사라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그 부자들의 돈들은 시장으로 녹아들 나오는 거죠. 물론 그 부자는 안타깝지만 그렇게 시장에 자연스럽게 돈이 퍼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90년대까지 왜 그렇게 취업을 쉽게 하고 일자리가 많았고 오히려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 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복되는 사업에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했기 때문이에요. 대기업 중에서도 비슷비슷한 어떤 그 사업에서 서로 중복되는 사업을 하는 그룹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반대로 그렇게 중복해서 사업을 할수록 기업들,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거기에서 돈을 때려 붓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수많은 노동자들, 네, 일자리가 나오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 돈들이 돌아다니고 거기에서 어떤 곳들은 부도가 나고 어떤 곳들은 또 살아남는 거죠. 이게 90년대를 넘어가면서 구조조정이 되고 아예 서로 경쟁하지 못하게 이제 이쪽 저쪽으로 다 정리를 해버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세 부자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얘들이 도전할 수 있는 돈에 대한 그 욕망을 더 이용을 해서 얘들이 시장으로 돈을 싸들고 나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뜯는 형태로 좌파들이 권력을 가지면서 계속 가면서 문제가 부자들이 도전을 주저한다는 겁니다. 이걸 정반대로 생각해보면 미국에 왜 저렇게 좋을까? 미국의 주식시장이 아까 있죠? 주식시장을 통해서 노후를 보장해줘요. 그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하게 부를 얻습니다. 그러면 그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돈 플러스 투자금을 가지고 수많은 도전을 합니다. 미국에서. 그 수많은 도전을 할 때 어떤 기업들은 성공하고 상장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지만 대다수는 시장에서 녹아내립니다. 자, 그렇게 녹아내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자본, 부를 가진 부자들의 자본이 시장으로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일을 하는 노동자들,
중복돼서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 노동자들은 그들의 노후가 그 기업들과 연관해서 401k의 퇴직연금을 통해서 기업들이 강제로 돈을 넣어야 돼요. 거기에서 기업이 넣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까지는 우리가 돈을 넣으면 기업이 더 플러스를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 그러니까 돈이 많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기업을 세우고 뭐 투자를 가지고 뭔가를 도전하고 상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중에서 대다수는 무너지더라도 상관없이 거기에서는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후가 계속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이 망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노후에 투자했던 그 돈들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401k는 공적인 형태예요. 그리고 이건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잠깐 쉬다가 새로운 기업에 취업을 하면 그대로 이어져 갈 수도 있고 기존의 기업에서 하던 그 401k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는 방법도 있고 기업은 망해도 그건 그대로 유지가 계속되는 거예요. 내 앞으로. 내 신분 앞으로. 그래서 내가 좀 몇 달 쉬다가 새로운 다른 일자리에 일하면 거기에서 역시나 연장되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에서 부자들의 돈들이 시장에 계속 녹아내리고 노동자들은 그렇게 수많은 창업되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노후가 미국의 주식을 통해서 보장을 받고 하지만 이들의 투자 방법은 무조건 길게 투자할 수밖에 없게 법적으로 제한을 시켜놓은 다음에 미국은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전 세계의 돈들이 돌아오게 만든 다음에 장기적으로 가면 무조건 우상향이지만 단기적으로 미친 듯이 흔들어대면서 미국 주식에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수많은 투자자들, 달러들을 다 시장에서 빨아먹는다는 겁니다. 왜 미국 주식시장에서 급격한 하락장이 꽤나 자주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미국은 지금 완벽한 구조예요. 네, 참고로 미국의 소득격차가 극한으로 벌어졌다라고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계셔서 그분들 기대기 좀 때려드리면 미국에서 1인 기준으로 저소득층이 있고 저소득층이 중간소득 기준으로 80% 이하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극빈층은 중간소득 기준 50% 이하. 최저소득층은 말 그대로 최저소득인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저소득층의 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 1인 기준으로 2018년에 5만 불이에요. 우리나라 돈 지금 6,500만 원 정도가 저소득층이에요. 돈을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애들이 존나 많이 벌어요. 주식에 상장된 그걸로 인해서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당연히 극한으로 벌어졌겠죠. 그래서 미국은 진짜 부가 어마어마하게 불평등한 국가야라고 여러분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저소득층의 실제 소득이 이래요. 저소득층의 소득이 5만 불이에요. 여러분들 얼마 벌어요? 여러분들 얼마 버냐고요? 대한민국에 6,500만 원 1인 기준으로 연소득이면 대도시에 웬만한 사람들 다 저소득층이에요. 미국 기준으로. 병신들아. 좌파언론 믿고 속지 말고 제발. 미국이 소득이 불평등하다? 아니에요. 전체가 많이 다 돈을 많이 버는 구조일 뿐이에요. 미국에서 최저소득층 말 그대로 진짜 빈민들 가장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기준이 2만 300불 이하입니다. 근데 이것도 4인 기준으로 하면 2만 9,000불 이하예요. 우리 돈으로 한 3,000 중후반이 되겠네요. 3,000 중후반. 아니 물론 완전 진짜 못 버는 사람들도 존재하겠지만 한 우리나라 소득으로 한 2,500에서 3,500만 원 버는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극빈층이에요. 극빈층. 참고로 미국은 코로나가 있기 전에 올 초에 거의 네 최대 실업률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구조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않는 진짜 완전 고용의 형태까지 갔습니다. 그런 미국이에요. 미국이 저소득층의 소득? 미국 저소득층의 만약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3인 기준에 2018년 저소득층 기준이 얼마인지 아니? 6만 9천 불. 한 7,500만 원에서 8천만 원.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 미국에서 저소득층이에요. 그냥. 저소득층. 속지 맙시다. 우리는 미국을 불평등한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교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본다면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의 한계를 뛰어넘고 완벽한 구조로 갖췄어요. 다만 그게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미국이 무너진다? 아니에요. 미국은 무너질 수가 없는 구조를 이제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미국의 국민들은 정말 행복한 국민들이에요. 정말 부러워요. 다만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이 만들어 놓은 저 완벽한 네, 저 구조에서 미국인들이 노후를 보장받는 퇴직연금 같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도 네,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네, 이런 과격한 하락장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미국은 이걸 통해서 세계에서 수많은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빨아들여야 되니까 빨아들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대로 돈을 계속 찍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왜? 전 세계에서 수많은 돈들, 달러들이 자국에서 돈 벌어서 그걸 달러로 환전해서 다 여기 집어넣는데 여기에서 그냥 하락장 심각하게 한 몇 거래를 해버리면 애들 쫄아서 또 싹 사라져버리니까 개꿀이죠. 하지만 이런 완벽한 구조는 미국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단기 투자로 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도 단기 투자 많이 합니다. 단타도 하고 스윙도 하고 중기, 장기.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건 아무리 열심히 돌려도 단기 투자는 사놓고 그냥 둔 장기 투자의 계좌를 이기지 못합니다. 수익률을 미국 주식으로 본다면. 왜? 단기 투자는 단기적으로 많이 벌지 모르지만 무조건 이런 하락장이 봐요. 지금 6월에 한번 왔고 지금 또 왔고 자 이런 하락장은 계속 있을 거예요. 앞으로 몇 달도 아니고 뭐 한 달 뭐 이 단위로 계속 있을지도 몰라요. 두 달 단위로 있을지도 몰라요. 계속 있어야만 해요.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거기에서 단기 투자는 한 번만 딱 물려버려도 무조건 기존의 그 수익 구간을 다 뽑혀먹어요. 하지만 장기 투자로 이렇게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을 딱 일정 기간을 넘어버리기 시작을 하면 이 한 텀을 넘어버리기 시작을 하면 그건 아무리 하락장이 급격하게 있더라도 다 수익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녹여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주식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미국인들처럼 미국인들이 퇴직연금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녹여서 미국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 2주, 2, 3주 뒤에 보면 뭐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알겠죠. 물론 그때도 너무 심하게 진짜 막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누구도 몰라요. 저도 책임 못 집니다. 하지만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각자 알아서 잘 대응을 하시고 한번 지켜봅시다. 저는 물탈 돈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모두에서 다시 하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